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묶어서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자료를 드리면 오지선다로 드릴 거예요. 오지선다로 그 앞부분만 쭉 풀어보시고 교재 페이지를 표시해 드릴 테니까 예, 답은 거기를 보고 찾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답을 또안 주면 또 삐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답을 안 주냐?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답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 사무실 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답 달라고 또 난리 치니까 그럼 저기서는 또 저한테 연락이 오죠. 답좀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어쩔 수 없이 답하고 해설은 드리는데, 예, 그거 가지고 답을 해설 보기 전에 본인이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력을 쌓으시려고 그러면 이 3월 달 이제 이달이 되면 모의고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모의고사를 문제지를 받아서 집에 가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풀으셔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리고 그걸 푸셔가지고 점수를 몇 점을 맞아야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력을 올리시면 문제를 쭉 읽다가 보면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애들이 있으면 예? 그럼 걔들을 체킹해서 물어봐야 돼요. 네, 그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빨리 정리할 수 있고, 그대로 덮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꼭 시험지로 움켜쥐고, 인근 지역 술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매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기초로 했을 때 거기 개념을 보시면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그 지역은 어떤 지역 특성이 있는가, 또그 지역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분석해서 그 지역에 예, 표준적인 이용이 있죠. 이걸 판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뭐를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왜 목적 필요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분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목적은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주변에 부동산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일단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변 부동산에 무슨 상태를 판정해야 되냐면 이 상태를 봐야 돼요. 최유 이용 상태를 얘들이 어떤 용도로 주로 예, 들어서 있는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얘들이 전부 이렇게 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럼 평가사는 이 지역을 이 지역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주거 지역으로. 그러면 요 주거 지역이라는 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이용이 주택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에 대한 최유 이용은 무슨 용도를 중심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얘를 주거로 보고 판단해야 될지 공장으로 보고 판단할지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가 속해 있는 게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요?
예,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얘가 100% 주택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주거지역 가게 되면 세탁소 아시죠? 예, 헤어샵 아시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최유효 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최유효 이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도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종천동이란 말이죠. 여기 동네가. 그죠? 그러면 요 도시에서는 가장 시세가 비싼 게 어디가 제일 비싸요? 여기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냥 편한 동네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러면 여기 주변에 가면 나성동이라고 있죠. 예, 나성동하고 종천동을 비교하면 어디가 시세가 비싸요? 여기가 비싸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도 무슨 지역이 있겠어요? 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왜 시세가 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비싼 주거환경에. 근데 여기는 시세가 한 2,500에서부터요. 2,800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얘네보다 주거환경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세가 같을 수는 없죠. 예,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1,800에서부터 2,000선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요게 가격 수준이에요. 이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뭐가요? 아, 주거 지역은 아닌 아.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왜냐하면 자 이걸 왜 예를 들어드리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얘가 판정이 돼야 이 안에 요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 주택 중에서 가장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위치가 좋다 그러면 얘는 2,000선에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 중에 동향에 있고 골목 후미진 곳에 있고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이 안 좋으면 1,800선에서 평가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판정이 돼야 돼요? 가격 수준이 먼저 판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정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평가사들이에요. 예, 요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은 중개사들이 더잘 알아요. 그죠?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평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표현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란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뭐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출제가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거기에 보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죠? 옆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무슨 지역이 있냐면 예 인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유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도권 있죠 예. 이것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이다 이렇게 지문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인근 지역. 그래서 거기 보면 인근 지역이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일단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에요. 얘가.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고 해놨어요. 지역 요인을. 요걸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무슨 부동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같은 주택이면 주거지역이면 주택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마트 이용하고요, 아이들 같은 유치원 보내고요, 같은 노선버스 이용하고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적인 환경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격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이 비교는 안 해요.
요거는 공유하고 똑같은 요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면 인근 재계에서 구하면 이거를 유사 재계에서 구하면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유사 지역은요 얘하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얘가 그런데 유사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시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가격 수준이 요 가격 수준은 얘 혼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유사 지역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사 지역이. 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힘들면 어디에서도 유사 지역에서도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리적으로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접해 있다고 유사 지역 그러면 틀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놨죠.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개념 정도 알려드리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492페이지에 가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있죠. 얘도 시험에 요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하고 뭐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수급권이라는 것 있죠. 그거. 요게 시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마켓 에어리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상에서는 이거를 일본 애들이 수급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동일 수급권. 그래서 원래는 이 마켓 에어리어라는 건요. 시장지 또는 장터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동일 수급권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가면은 왜 용도별 동일 수급권의 판정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보면 주거지 있죠.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통상 도심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하고 일치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해요.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혼자 부임을 하게 되니까 주거를 정해야 돼요. 그럼 주거를 정할 때 보게 되면 대전시 전체는 자기가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출퇴근이 가능하면 인근의 세종시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거를 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또 가능하다 그러면 조치원이나 이쪽에 있겠나요? 조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이게 동일한 시장지역인 거예요.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나 여기나 다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동일수급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데가 세종의 종천동에 있어요. 그 여기가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주변에 가면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애들이 유사 지역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주거 환경을 비교하게 되면 얘네들보다 얘가 조금 날 수도 있죠. 그럼 얘네가 시세가 훨씬 어떻게 돼요? 비싸게 평가될 수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총각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자녀가 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 교육적인 환경이 있죠. 이거를 고려하면 이 중에 어디가 제일 교육 환경이 우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 얘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장은 여기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없다. 예,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인근지역이에요. 인근지역.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환경은 비슷하겠죠. 근데 다른 지역은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지역 간의 격차가 있으면 비교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요인이 비슷하니까 비교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뭐 동일 수급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근데 이 인근 지역의 범위라는 게요. 참고로 보시면 이 주거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인근 지역의 범위가 좁겠어요? 네? 자, 주거지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도 주거지가 되고요. 여기도 주거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상업지구로 둘러싸고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의 가로 있죠. 예, 이거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요. 이단지 시세가 오르면 이단지 시세도 올라요.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범위가 더 좁아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여기 있느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매출이 틀려지겠죠. 그 상가 인근 지역의 범위가 훨씬 좁게 형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인근 지역이라는 게 행정 단위상 보면 동이 있죠, 동. 동보다도 작은 규모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천동이 다 주택만 돼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가면 상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거로서의 동의수, 인근 지역의 범위는 그동 전체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에 속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같은 동에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 틀리다고요. 같은 동에 있다고 인근 지역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은 범위가 좁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종촌동 안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단지, 10단지가 있고 5단지, 6단지가 있으면 거기 있는 상권의 형성이 될때 상가의 매출이 다 같냐면 틀리잖아요. 다 틀리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게 되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495페이지 가면 예, 거기 상단에 개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요, 이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전제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하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 개별화 시키는 작업이 개별 분석이에요. 근데 개별 분석을 왜 해줘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과 표준적 사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업지역 가보잖아요. 상업지역 가면 대부분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죠. 근데 상가가 100% 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안에 뭐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다른 시설도 있어요, 없어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선행 분석 있죠. 네, 이게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그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얘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행 분석이 그게 개별 분석이에요. 얘는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요거 매기면 뭐 이렇게 가요. 이거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거를. 자, 최근에 나온 여러분 시험에 보면요. 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바꿔서 낸 거예요. 예, 네,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틀리겠죠. 일단 뭐가 먼저 판정이 돼야 돼요? 예, 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지만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무슨 분석인 거예요? 지역인데 얘를 먼저 한다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또한번 출제된 문제에서는 개별 분석이 거시적인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준 거예요. 틀리기도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걸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바닥을 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그러니까 얘네를 오지선다로 주게 되면요. 얘네들은 지문상에서 꼭 인용이 돼요. 근데 답으로 유도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구별은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정도 알아두셔도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일반적으로 간평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보셨잖아요. 기초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나요? 어려워요?
요게 용어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일단 기초 파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선방식이에요. 왜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처음에 다 그래요. 그죠? 왜 사람도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약간 왜좀 이렇게 험상궂다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참 유머러스하고 그죠? 참 따뜻하고 그죠? 그런 사람도 많단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 어느 지역에 이제 학원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강의하는데 저녁에 반을 이제 개설했는데 학생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와서 저녁에 강의를 듣는데 머리는 뭐 스포츠에 가깝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다음에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 그 드레스 단추는 한 두세 개 풀어 가지고 쫙 이러고 해서 저기 뒷자리에 앉아 갖고 웅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가 뭐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표정이 3초 이상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웃고 항상 실없는 소리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일 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본인보다도 나이가 한 3살 어린 그또그 여자 수강생이 있는데 여자 수강생하고 친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 학원에 족보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배가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후배하고 또 여기하고 친구인 거야. 근데 여기가 자기 선배하고 말을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나도 같이 말을 놓는 쪽으로 갔다가 혼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핏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이게 일단은 일단 별표는 해야 돼요. 왜냐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근데 감정평가 방식이 이론도 나고 계산도 내는데요. 근래는 계산밖에 안 나와요. 계산밖에.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 3방식은요. 원가 방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수익 방식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어요. 요세 가지를 우리가 삼면성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은, 자,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그 재화의 비용, 거래가격, 수익성의 세 가지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해놨죠. 예, 그래서 509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그 물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또그 물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걸 기초로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우리가 삼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이세 가지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비용성의 사고 있죠. 예,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 어느 이제 특정의 건물을 지나다 보면은 야, 이런 건물 하나 있어서 임대 수익만 받고 살아도 참 편할 텐데. 그런데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원이 속해 있는 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면 이게 8층짜리예요. 자, 건물이 있는데 물론 얘가 이제 뭐 지은 지가 몇년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얘가 준공이 됐대요. 그러면 20년 전에 이 8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얼마 들어서 지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같은 규모의 건물이 있죠. 이거를,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20년 전의 비용은 몰라도 지금 이 정도의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갈까? 이건 알수 있다, 없다. 이건 알수 있죠. 그래서 신축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한 20억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10억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얘는 지은 지 20년 됐잖아요.
그럼 10년의 사이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감가액을 따져봤더니 감가액이 뭐 한 2억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8억.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억이니까 감가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비가 10억이니까 8억인데 20억이면 18억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다는 논리예요. 비용이 있죠. 해서.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면 비용에만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같은 8층이에요. 근데 얘는 건축비가 10억 들어간 애고요. 얘는 건축비가 8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방식에 의하면은 얘가 무조건 가치가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건물이고요. 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서울에. 어느 게 비싸요? 이게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건 무시해요. 시장성은 반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건축비의 크기만 갖고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시청 아시죠? 시청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돼요. 네, 다 팔 수 있는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얘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익성은 없잖아요. 근데 얘도 같이 평가할 데가 있잖아요. 그때 얘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평가할 때는 시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갖고 비용의 크기만 갖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절이나 교회 있죠? 걔네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걔는 왜 매매된다는 거 알면서 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에 찾아가가지고 스님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죠? 이 절에? 그러면 아마 날아갈 거예요. 그죠? 스님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절도 지으려면 비싸요. 그 단청 입혀갖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애 절의 가치를 구하려면 이 방식으로 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3방식 중에서는 단점이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있는 이유가 이런 애들 평가에는 얘가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장성이라고 해놨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들어갈 때 건축비가 얼마에 따라서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규모가 비슷한 애 있죠. 규모가 비슷한 애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이거예요. 비슷한 애가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면 얘도 얼마나 할 것이다. 10억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비교 방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비교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 방식의 논리는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갔느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의 크기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게 무슨 방식? 그게 수익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묶으면 혹시 드링크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 카드 중에 보면은 이 카드 기억나나요? 얘를 살 때 이 카드로 산 거예요. 그럴 때 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출제를 해요. 특히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 이게 두 번 나왔고요. 이게 한 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렇게 묶어서도 하겠어요. 그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처음에 들으니까 이거 무슨 뭐 건축비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힘들고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예, 이런 거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출제상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알아두시게 되냐면 이제 그 뒤에 가시면은 510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요거 왜 여기다 묶어드렸냐면 여기 있는 그 용어 있잖아요. 이거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가법이 원가 방식은 원가법이라고 있죠.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감가 수정에다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익숙하면 다 돼요. 익숙하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는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여기서 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이걸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여기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한 거를요, 우리가 적산가액 또는 적산임료, 여기서 구한 거를 비준가액, 여기서 구한 거를 비준임료, 여기서 구한 거를 수익가액, 여기서 구한 거를 수익임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비준 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얘가 무슨 법이에요? 원가 방식이니까. 가격 구하는 게 무슨 법? 원가법. 임료 구하는 게 적산법. 이것만 알면 적산가액과 무슨 임료? 적산임료. 이게 비교죠?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 무슨 법? 임대사례비교법. 여기 비준이라고 해놨죠? 비준의 의미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 환원법하고 뭐하고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방법까지도 구별은 해야 돼요. 제목 정도. 근데 근래는 이론이 잘안 나오고 계산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그렇게 됐냐면 이론을 쉽게도 줬던 거예요. 이렇게 가로놓기 해가지고. 근데 쉽게 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론 쉽게 내도 공부 안 해. 계산을 내도 어차피 계산은 포기하니까. 그럼 차라리 무슨 문제로? 네, 계산 문제로. 3방식은 그냥 거의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근데 3방식이라고 다 어렵냐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있죠? 예, 이건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가면 511페이지에 시산가액이라고 해놨죠? 예, 시산가액은요, 평가사가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거를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구한 요게 무슨 가액이라고 그랬을 때, 예, 시산가액이라고 그랬을 때, 얘네를 뭐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조정을 할 때는요,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일단 이번에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걸 조정을 할 때는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 예, 이건 안 돼요. 가중 평균해야 돼요. 가중 평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뭐 이거예요. 이 방법으로 구해봤더니 그죠?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나왔어요. 이 방법으로 구했더니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어요. 이 방법으로 구했더니 가치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세개다 더하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나누기 3 하면 2억 나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가치 구할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가법으로. 그러면 여기다 구한 가격에다가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20%씩. 이렇게. 그래서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 나오는 평균적인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결국 얘의 비중이 제일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무슨 평균해야 된다? 가중 평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511페이지 중간에 가면 이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했는데 거기 밑줄 쳐놨죠? 예. 그래서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뭐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예,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 원가 방식의 논리는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건물 가치 있죠? 얘는 건물의 재생산 비용이 있죠?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고요. 토지 가치는
예, 공시지가 기준법. 이걸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법이 있어요? 예, 원가법의 의의를 보면 얘는 이제 이 적산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적산가액은 건물의 무슨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감가 누계액을. 그러면 여기 이 수식 있죠? 예,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제조달 원가가 재생산 비용이에요. 저기 신축 원가예요. 건물 신축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원가법으로는 토지 가치를 구할 수는 없어요. 토지 가치를 왜 구할 수 없냐면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토지 가치는 원칙적으로 구할 수 없어요. 다만 조성지나 매립지 있죠. 걔들은 조성 또는 매립할 때 들어간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걔들은 구할 수 있어도 건물 가치는 무조건 뭐로? 원가법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얘죠. 그러면 얘를 구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 그래서 순서가 제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제조달 원가 있죠? 얘는 이거예요.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를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는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인데 건물 가치를 구하는 걸 기준하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대상 건물의 무슨 원가? 신축 원가예요. 신축 원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무슨 시점이라고 해놨어요? 예, 요 기준 시점을 신축 시점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수 있다 없다. 기준점을 신축 시점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 없다. 바꿔서.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무조건 기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신축 시점, 준공 시점, 현재 시점 이거랑 다 틀리는 거예요. 항상 무슨 시점? 예, 기준점 현재. 그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제조달 원가의 종류 있죠? 그 밑에 가면. 예, 종류는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 원가라는 게 있다는 거는 복제라는 거는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신축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상태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된 애들은 그냥 똑같이 짓는다는 관점에서 복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은 지 오래된 애 있죠?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3층짜리로 지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 규모가 커졌으니까 다시 신축하면은 30년 전에 똑같은 3층짜리로 짓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고 비용 산정하는 게 대치 원가예요. 그래서 이건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에. 요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산정 기준 나오죠. 예? 예. 거기 산정 기준을 보시면 얘는 자가 건설을 했던 예, 소유자가 직접 건설했던 아니면 도급 줄 수도 있죠. 예,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도급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요게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이거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뭐로 산정할 때?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8층짜리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뭐 한다고 가정했어요. 예,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었잖아요. 여기서 감가를 한 2억을 뺐더니 그럼 얘가 8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얘하고 비슷한 애 있죠? 규모가. 비슷한 애가 시장에서 1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 방식은 얘를 기초로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 비용을 기초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는 자가 건설이 아니라 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이 비용 산정할 때 자기의 이윤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안 시켜요? 포함시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비용 자기 이윤까지 포함해서 한 13억 이렇게 비용 산정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갭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갭을 좁히기 위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뭐를 준 걸로? 도급을 준 걸로. 이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론 낼 때. 그래서 개발업체 이윤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보시게 되면 거기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그다음에 비용지수법 이렇게 해놨죠. 그죠? 글자를 따면 이렇게 돼요. 예, 이게 번호 순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얘가 제일 정확하고요. 얘가 제일 부정확한 거예요. 얘가 예, 번호 순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만 나온 거예요. 뭐. 예, 이게 시점 추정하는 건데요. 예, 왜 이것만 내냐면 평가사들도 이거밖에 안 내요. 제일 간편한 방법. 그럼 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거기 보면은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 예, 거기 보시면 다음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도 원가 물어봤죠. 20년 전에 준공된 이 건물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이죠. 근데 우리는 건물 가치 구하는 거니까 대지 면적은 관계가 없고요. 연면적만 알면 돼요. 근데 거기 봤더니 공사비 내역 나오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에다가 개발업자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이윤도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총 공사비가 4억인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래요? 100인데, 기준시점의 건축비 지수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00분의 145 하면 1.45 나오겠죠. 예, 계산하면 6억 8천인가 나와요. 이거를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40만 원이. 간편한 방법이죠. 네? 아, 처음은 다 그래요. 처음은. 그죠? 그러니까 뭐만 수정하면 돼요. 우리가 전체 4억이라는 거 알고, 이거 수정 들어가는 것만 알고,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면 40이 딱 떨어져요. 그죠? 또 표정이 너나 쉽지 뭐 이렇게 하는 건안 되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두번 나왔어요. 두 번. 같은 배열로. 같은 편도도 두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원가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무슨 원가를 구했어요? 제주도 원가를 구했잖아요. 그럼 그다음 두 번째가 뭐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 밑에 가면 515쪽에 하단에 감가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가수정이 나오는데 감가수정이라는 게뭐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신축 원가죠. 제주도 원가가 무슨 원가? 신축 원가. 그죠? 그러면 감가를 뺀 적산가액이라는 거는 이건 감가 상각된 가치예요. 즉, 중고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감가액이죠, 감가액. 그 감가액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라고요. 뭐를 구하는 거? 감가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그러니까 얘도 항상 무슨 시점에 돼요? 예, 기준 시점에서 감가액 산정하는 것이 바로 감가 수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용어를 보시면 515쪽에 하단에 감가 수정 나와 있죠.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 계열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공제하라고 돼 있죠. 그걸 여러분 시험에 가산해서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주도 원가에서 공제해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감가액을 빼야 된다고요. 더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뒤로 가면은
586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가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시험 범위에요. 시험 범위인데 586페이지 있죠? 네, 거기 가면 2조의 정의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시장 가치, 기준 시점, 가치 형성 요인, 원가법, 그 다음에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 다음에 12호에 가면 감가 수정이라고도 나와 있죠. 여기서 다 출제한 거예요. 거기 14호에 가면 인근지역 나오죠. 14호에 가면 유사지역 나오죠. 15호에 가면은 동해수구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용어를 기초로 출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5조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죠. 옆에 가면 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죠. 7조가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죠. 예, 여기도 출제한 거고요. 8조에 가면은 감정평가의 절차 있죠. 예, 걔도 순서를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10조에 가면 대상 물권의 확인이라고 있죠. 예. 자, 평가업자는요, 물권에 관한 실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고, 옆에 11조에 가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죠. 원가 비교 수익 방식 있잖아요. 얘네 박스 처리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가로치고,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산가액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보시면 되냐면, 593페이지에 가면, 제14조에 토지의 평가라고 돼 있죠. 거기서부터가 물권별 평가예요. 그래서 토지 뒤로 넘어가면은 15조에 건물 나오죠. 16조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게 뒤에 가면 24조 있어요. 예, 거기까지에 대한 게다 시험상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교론 교재들에 보시게 되면은 그 물권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뺀 거예요. 빼가지고 별도에 물권별 평가 단원이라고 명시를 또 해준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그거 여러분들 교재 가면 543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물권별 평가 그래서 토지 평가라고 다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546페이지까지 그 밖에 물권의 감정 평가까지 해가지고 따로 빼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얘네들 원가법 이런 거 하는 거 싫으시죠? 응? 계산하고 이러는 거. 근데 걔는 알아야 돼요. 물권별 평가는. 지금 이 간평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물권별 평가를 제일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정리해드려요.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응? 우리는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반타작만 하면 된다고요. 계산을 버리고 이론에서 반타작만 하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작년에 여기 그 간평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이론으로 나온 문제는 다 맞히고요. 계산 문제까지도 하나 풀어내고 막 이랬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안 하니까. 쓱 한번 째려봐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자꾸 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좀 하면 괜찮아요. 자, 515쪽에 이제 감가 수정이 있었고요. 뒷페이지 516페이지에 가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요인이? 감가 요인이. 그래서 감가 요인은요, 물리적 감가, 지능적 감가, 그 다음에 무슨 감가가 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물리적 감가는요, 대부분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의 상태를 보면 알수 있죠. 건물의 상태라는 건 지은 지몇년 됐느냐. 그죠? 그걸 보고 유추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얘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지은 지 오래될수록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또는 구조가 구식화되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걸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서 인근 지역에 공장이 이전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공실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기능적 감가 반영할 때 아까 배웠던 가계 원칙 중에서 무슨 원칙을 쓰겠어요? 이거. 기능적 감가. 준영의 원칙 쓰는 거예요. 무슨 원칙? 준영의 원칙.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가법을 적용해서 무슨 감가? 예, 여기서 기능적 감가 있죠. 준영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 감가를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 있죠. 이렇게 한다면 틀리다고요.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 이제 그 516페이지 밑에 가면은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예. 요 방법도요. 방법의 종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예,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직접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간접법으로는 뭐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는데 출제된 선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연수 기준법은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얘는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의 감가입고할 때 쓰고요. 얘는 기계류. 그 다음에 얘는 광산 등에 써요. 이렇게 방법이. 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원가법은 무슨 가치 구한다고 그랬어요. 건물 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정액법으로.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한 7번 출제가 됐으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정액법으로 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예외적으로 이 정률법을 써서 구하라고 감가액 구하라고 한 3년 전에 낸 적이 있는데 항의가 빗발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정액법으로 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액법으로 나와요. 그럼 왜 얘를 내냐면 얘가 계산이 제일 간편해요. 정액법이라는 애가.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면 너나 또 간편하지 이렇게 해서 또 삐질 게 뻔하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산 논리 한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정액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건물의 가치라는 건요. 시간이 경과할 때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줄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축 당시에는 감가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가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해서 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감가라는 거는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선 틀리게 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관찰감가법은요. 평가사의 능력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사가 실무 경험이 한 3년 차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지 보고 감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 하게 되면은요. 예, 우리가 쉽게 나중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거.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뭐 좀 쉽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 가지고요. 아, 요 3방식에 대한 이 계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 다루는 시간도 이제 별도로 있고요. 나중에 이제 4월 달 들어가면은 여기 3방식의 이론을 조금 더 해드려요. 이론에 대한 거. 지금은 이제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21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 가면 원가법의 장단점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디귿을 가게 되면 신축 건물이 있죠. 얘가 신축 건물에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축 건물은요. 뭐가 거의 없어요. 감가가. 그러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이 있죠. 또는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이 있죠. 예, 이런 평가에 얘가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디귿을 보면 재조달 원가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대상 물건의 수익성이라든가 시장성이 반영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522페이지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있죠. 이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의 정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의의도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 하라고 해놨어요? 예, 네, 더 해야 돼요. 이걸 공제하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적산법도 나중에인가 그걸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이 있죠. 곱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하래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적산법에 관한 부분인데 이 기초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건물 전체를 내가 다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이 중에 몇 개층만 분양받아서 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 투자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만약에 5억이에요. 근데 내가 5억을 투자하면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럼 5억에 5%면 얼마겠어요? 250이잖아요. 그렇죠? 아, 5억에 5, 2,500이겠군요. 2,500만 원. 이게 이제 기대 수익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순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가 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한 500만 원 발생했대요.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 사람이 기대하는 이율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지만 이 이율이 충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를 해줘야 돼요? 가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번에 필요 재경비 있죠. 예, 이 항목은 참고하셔도 돼요. 왜 참고해도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뺐잖아요. 이 경비 항목에 감가상각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여긴 들어간다는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회계상의 경비 항목하고 평가상의 경비 항목이 틀려요. 그래서 이쪽이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항목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원가법의 적산법의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524페이지에 가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비교 방식에 대해서.